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인 만큼 팀크루로 활동하는 모습을 예전보다는 많이 접할 수 없는데 요즘 씬은 어떠한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댄스가 많이 알려지면서 댄스라는 컨텐츠 자체가 더 화려해지기도 했고 인기도 많아진 것 같아서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변화된 바로는 예전보다 더 약간 연예인화 돼가는 느낌? 네. 탤런트화 되고? 네, 탤런트화 되고, 그, 한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고, 춤을 전체를 보기보다는 어떤 그 댄서로서의 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일들도 많아진 것 같고. 이제 댄서들도 연예인이 되는 네,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연구했던 부분이 스트릿 댄스가 우리가 오래 칠 수 있으려면 분명히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방송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고 이번 수우파를 통해서 붐이 빵 일어난 것 같아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을 다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1인 미디어 시대랑 팀크루 활동하는 모습을 예전보다 많이 접할 수 없는 게 그 부분은 사실 진짜 많이 아쉽긴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크루로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팀들도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 다 할 수 있잖아. 혼자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유튜브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크루로 안 해도 돼요. 굳이 팀들이 자꾸 생겨나야지 그 팀들끼리 뭔가 경합도 하고 트리잼이나 이런 퍼포먼스 대회 했을 때 많이 더 참가하기도 하는데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죠. 근데 반대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또 바로 손쉽게 뭔가를 창작물을 낼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점 아쉬운 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다가 뭐 마음에 드는 분이 여기 있으면 콜라보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콜라보 작업을 통해서 마음이 맞아서 또 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다가도 팀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단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도 생기는 것 같고. 혼자서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자기 개인을 알리고 자기가 실력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마블처럼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서 뭔가 그 하나를 위해서 딱 해서 준비해서 그 보여줬을 때 그 멋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팀 퍼포먼스는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죠. 네. 두 분 다 팀이 있잖아요. 팀 소개도 해주고 팀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락킹 팀 리프레시 그라운드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멤버는 저랑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형 그 다음에 로지라는 친구 박선이라는 친구랑 셋이서 지금 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 학교 행사죠. 그 학교에서 제네리테퍼스라는 그 탭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게스트쇼 하고 그룹 라인에서도 게스트쇼 이제 요한 형이랑 둘이서 튜토리얼이나 락킹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같이 멤버들끼리 락킹 댄스를 알릴 수 있게끔 오버라이즈라는 하우스 댄스 팀이랑 훅이라는 또 댄스 팀, 하우스 댄스 팀인데 그 훅이 아이키 훅은 nope. 아니고요. 밀렸어. 확실히 밀렸어. 대결이 안 돼. 대결이 안 돼. 어쨌든 이름은 똑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훅이 아니라 훅크로 네. 약간 일본 느낌으로 예. 붙여야 돼. 왜냐면 저희 팀에 또 일본에서 하시다 오신 분도 있어서 일단 오버라이즈로는 올해 저희가 12주년이거든요 그래서 12주년 파티를 10월 9일날 이태원 카사코로나에서 갑자기 홍보 합니다. 놀러오세요. 그날 무료 입장입니다. 저희. 무료예요? 네. 거기 장소가 진짜 좋거든요. 무료 입장이고 무료 드링크인가요? 네. 술은 사먹어야 돼요. 대신 무료잖아요. 네. 이따 하면 안 돼요. 사먹어야 돼요. 12주년 파티를 지금 기획 중이고 그 전날 10월 8일 날은 저희 팀워크샵 그 다음 훅이라는 후크 후기네 후크 저희 후크팀은 도쿄에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지금 하고 또 팀워크샵도 도쿄에서 할 예정이라서 잘 나가네 후크 파이팅 후크 본인들 이제 해보고 싶은 구성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그런 무대가 있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저희 팀 멤버는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려운 그런 설정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춤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정방향으로 가는 걸 찍어서 이걸 한번 뒤집어서 레멘토네? 네, 그런 느낌이죠. 그 동작을 그대로 따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반은 거꾸로 가고 다 처음으로 와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방향으로 가는 약간 그런.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말하면 안 돼. 나중에 그지. 그러니까. 근데 어려울 거예요. 해봤어요 제가. 어려울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뭐 제가 뭐 바디 퍼커션이라고 해서 몸으로 리듬 만드는 음악 없이 몸으로 리듬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진짜 아예 음악 없이 연주도 하고 그 연주에 맞게 춤까지 같이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치. 물론 같이 해줄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아이디어 지금 도용할 것 같아요. 지금 후크에서 사용하는.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사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게 저희 영상 언제 올라갈 예정이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영상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우스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학교 수업도 많이 여러 군데 출강 나가고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하고 싶은 게 이 친구들 저랑 이렇게 춤으로 인연된 친구들을 다 같이 모아서 뭔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제 그 대규모 인원이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지금 대회비긴 한데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뚝배기! 코로나 때 못하다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면 네. 알 것 같아. 정말 대규모 하우스 많은 사람들이 아.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그 잘하고 싶은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오는 그 충동들. 내가 춤을 출 때 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 이런 충동들도 조금 저한테는 되게 큰 고통이자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힘들었던 부분은 그냥 계속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지금 현재 진행 네 계속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좋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뭐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거를 계속 내 작품 활동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죠. 제가 제일 크게 춤을 가르치면서 뭐 큰 업적을 이루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제자들 양성할 때 제일 보람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에 간다든지 원하는 학교에 간다든지 했을 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일 좋았어요. 네. 어렸을 때 좀 현실적인 거 금전적인 부분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힘들었던 날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추석 때나 이럴 때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 못 내려가고 돈을 벌러 간다던가 그런 점들이 이제 그때는 그냥 뭐 돈 벌러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조금 진짜 남들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춤 때문에 힘든 건 없는데 이제 춤을 추기 위한 그 외부적인 환경들이 힘들었던 거죠. 네. 모든 예술가들의 힘든 것 같아. 네 맞아요. 아니 네.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똑같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네. 저는 뭐 상용이 형이랑 좀 비슷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세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는 게 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만족감이 그걸 이겨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탈하게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다시 또 그렇게 생각하라면 쉽지 않아요. 네, 되게 힘들 것 같고 네. 상을 타고 이런 것도 물론 되게 보람찼는데 그것보다도 어떤 춤추면서 행복했던 기분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 주변 사람들 뭐 혹은 동료들 혹은 제자들이랑 같이 나눴을 때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네. 보람찬. 네, 그게 춤인 거죠.
자신의 춤 방향 스타일 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잘 들리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그 같이 어쨌든 들었을 본 사람들이 제 춤을 그 음악에 췄을 때 같은 마음을 느끼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뭐 동작의 모양이나 뭐 테크닉적으로 뭔가 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를 공감시키게 하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 네. 어느 음악에 몸을 움직이더라도 자연스러운 거. 네. 사람들이 봤을 때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면은 그렇잖아요. 저희도 볼 때 뭐 하우스 음악이든 힙합 음악이든 브레이킹이든 단지 장르를 떠나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저 사람답고 재상이면 재상답고 그런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게 어렵지만 그런 거 이상향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숙제지 않을까 그런 거는 그렇죠. 본인의 색깔. 네. 본인을 찾아서 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려워. 이제 막 춤을 추고 있는 이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네, 뭐 제가 뭐 그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또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느낀 건데 약간 단맛만 느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단 걸 좋아하죠, 사람. 네, 사실 저도 단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단맛을 알려면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 수 있는데 그쵸. 그 단맛만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동작을 할 때 힘 있게 하려면 코어 운동, 뭐 체력 운동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힘든 동작을 하려고 하면 내려가지 않고 그거 내려가지 않고 약간 이런 게 편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쓴맛을 조금만 그래도 느껴봐야 단맛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업될 때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중심을 잘 잡으면서 거기서도 찾아 나가야 되거든. 네. 힘들 때 거기서 뭔가 잘 되겠거니 하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저도 일단 되게 비슷한 말을 하고 싶고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그 좋아하는 마음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춤을 안 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춤을 좋아서 시작했지만 뭐 영화에 갑자기 빠졌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하게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두 분 모두 어떤 댄서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어떤 댄서? 와. 어떤 댄서가 되고 어떤?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댄서가 되는 게 제일 큰 댄서로서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희망사항은 그래도 어떤 제가 뭘 하던 간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울 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댄서가 되면은 그거야말로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래 추고 싶어요. 그냥 오래 추고 재밌게 그냥 계속 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건강하고 오래오래 춤추고 싶고 저 스스로한테 만족할 수 있는 댄서가 되고 싶어요. 네.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이상향을 언젠가는 그대로 구현하고 싶은데 그것 또한 또 평생 숙제지 않을까. 계속 나오는 계속 찾아가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나한테 만족하는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 하는 것도 열심히 크리에이터로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고 싶은 락킹 뭐 퍼포먼스도 많이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좀 더 깊숙이 파고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댄서들을 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파이팅. 네, 네. 파이팅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가고 가는 거. 위드 세션? 네, 위드 세션을 네. 이제 1년에 뭐 몇 번, 두 번씩이라도 계속 가져가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한 감정도 느꼈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춤추다 보면은 스트릿잼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릿잼 딱 생각하면 여기에 향수병처럼 샥
그 생각에 대한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저희가 느끼는데 그런 행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계획들이고 빠르면 내년에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한 공간을 지금 하나 하고 싶어서 그게 지금 저한테는 제일 가까운 계획 중에는 제일 큰 계획이지 않을까. 어떤 공간이죠? 복합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 공간 안에서 레슨도 할 수 있고 파티도 할 수 있고 음악들도 거기다 놓고 싶기도 하고 커피나 뭐 술 같은 것도 놓으면서도 조금 더 즐기면서 춤도 추고 음악도 듣고 네. 음료도 한 잔 마시고 아 그렇죠 그런 분위기 네. 그래서 그런 제 작업 공간이자 커머셜한 공간을 조금 멋들어지게 저만의 취향을 가득 담긴 공간에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앞으로 활동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스트릿잼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스트릿잼 리스펙. 예. 그 말